아 이거 왜 또 청양이야? 짝발이 해야 되는데. 아 왜 이렇게 들어? 이 양반. 흉질 고약하네. 아 파 안 넣네. 아 파 넣었어야 되는데. 아이 그래. 어 난 좋아. 괜찮아? 난 좋아. 그냥 조금만 좀 짧게 짤 수 있나? 야 너 그냥 가라. MBC를 장식한 예능 프로그램 명장면 지금 출발합니다. 딱 12시네. 딱 지금 12시니까. 너 12시 반까지 가야 되지. 야 그러면 저렇게 바쁜데 선물을 사러 와준 거야. 너 국수 좋아해? 국수 좋아해. 잔치국수. 어 너무 좋아해. 진짜 10분 안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볼게. 지금 저희가 근데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없어서. 딱 지금 너무 멋있다 명재 씨. 나 일단 가자. 가자. 유단 씨. 네. 브루스타 하나 꺼내가지고요. 어 하는 거야 실제로. 면사물 좀 끓여주실래요? 아 기대된다. 육수도 내야 진짜. 안 돼 있어. 형이 그 면은 알아서 해줘. 아. 파 넣고. 지금 몇 분 남았어요? 네? 아 저는 15분 남았습니다. 15분 남았어. 바쁘니까. 네. 혹시 모르니까 X버거 하나 시켜놓을래?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매겨 보내고 싶긴 한데. 이게 500원 1인분이거든? 국수는 많이 안 먹잖아. 국수 많이 먹지. 응. 아니 또 금방 해. It's good, it's good, it's good, it's good. 지금 이러면 하면 좀 그러겠지만 9분 남았어요. 몇 분이야? 아이고. 21분. 벌써? 야 스케줄 꼭 가야 되냐? 야 가지 마. 아니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일단 거기 뽑는다. 나날이 스케줄 한 건데 빨리 먹이려고 아... 지금 시간이 없군요. 야 엄마 아빠는 이번에 너가 씻거져. 저기 망해가지고. 안 찢어도 돼요. 그냥 빨리 좀 채워서 빨리 그냥 좋아하면 돼. 오케이. 꼭지도 안 떠야 돼? 꼭지 따야 되는데 어제 면도 안 끓었어 지금. 아니 이게 너 그냥 가라. 아, 저러면 요리 잘 못하지 않나? 몇 개 먹었냐? 아니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, 지금. 그래. 국수를 먹는다고 해가지고. 아 이거 왜 또 청양이야? 아 이거 왜 또 청양이야? 짝발이 해야 되는데. 이거라고 짝발이. 아 청양으로 먹어 그냥. 청양으로. 내가 오늘 왔네. 빨리. 아 흉질 고약하네. 아 왜 이렇게 들어? 이 양반. 흉질 고약하네. 아 파 안 넣네. 아 파 넣었어야 되는데. 아이 그래. 아주 오도방정을 떠네요. 오도방정. 아 역시 다 틀렸네 이거. 야 이거 좀 파 좀 뜯어봐. 형. 어. 근데. 아 근데 뭐? 6분 남았어. 그래도 라면 같은 거 안 끓여주고 저렇게 형들이 잘해서 얼마나 좋아, 든든해. 혹은 뭐 배달 음식 시키는 게 아니고. 뭐. 육수 간 한 번 몰래 나다나? 오케이. 뜨겁다. 나 불어넣어서 저거. 정성이다. 야, 형들이 최고네. 어, 난 좋아. 괜찮아? 난 좋아. 그냥 조금만 좀 이렇게 짤 수 있나? 아니, 가 이제 먹었으니까. 이만큼 한다? 어. 얼마큼? 아 근데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일단 아. 재료가 맛있다. 그리고 저 꽈리고추 향이랑 꽈리고추의 적당한 매움이 너무 딱 어울려서 저거 밥에 얹어 먹어도 맛있겠어요? 어 맞아요. 덮밥처럼. 네, 맞아요. 정확합니다. 예. 자, 몇 분 남았어? 지금 5분. 5분? 충분해. 다 됐어. 됐어. 면만 익으면 돼. 그 세팅 준비. 젓가락이랑 숟가락이랑. 오케이. 다 했어. 뭐야? 맞아, 다 했어. 아, 이 잔치국수가 간단한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손 많이 가가지고. 진짜 손 많이 가. 네. 정성이 많이 드네.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? 잠깐 앉아있으면 돼. 나 이제 다 됐어. 너 가서 속으로 눈 감고 1, 2 이렇게 해가지고 20까지만 세. 아, 오케이. 그럼 다 돼. 20초? 20초, 오케이. 눈 감고. 좀. 어, 냄새가 앞에 있는데? 아, 아직 잠깐만. 다 됐어. 스케줄. 아, 안 돼! 스케줄. 다 준비했는데! 잡고 있어! 보이잖아! 잠고 있어! 금방 지금 바로 일단 가고. 뜨거! 그래, 한 입이라도 먹어야지. 다 했어! 국물 담고 있어! 국물 많은 거 좋아해? 자박한 거 좋아해? 뭐 어떤 거 좋아해, 나다이는? 그냥 먹고 싶어요. 내 국수 5분이면 먹어. 5초면 먹는데, 저거. 5초. 5 세컨즈? 아, 뜨거워. 오.
다 했어! 마지막 다 했어! 안 돼, 안 돼. 저 차에서라도 먹지, 그럼. 너 지금 가면 사람 새끼다, 얘 진짜 너. 급했다, 급했다. 다 했어, 진짜 리얼로 다 했어. 형, 죄송해요. 한 젓가락만 먹어, 한 젓가락만. 진짜 간다고? 우와. 이럴 때 진짜 서울해. 아니, 아니, 한 입이라도 먹어. 야, 너 12분 삶았어! 인서트도 안 떴어, 엄마! 아 근데 다음 스케줄을 늦을 순 없잖아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한 젓가락만 먹어, 한 젓가락만. 한 젓가락만 먹어. 네, 네.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아, 한 젓가락 먹고 가는 거야? 충분히 물고, 충분히 물고. 충분히 하자. 그렇지. 구리, 구리, 쥐. 아이고, 잘 먹네. 근데 뜨거운 국물이라 좀 힘들었겠네. 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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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. 그리고 까리고추도 먹어야지. 저기 국물 다 국물 다니면은 계속 먹고 싶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생각났겠다. 어설프게 먹으면서. 야, 이거 맛있겠다. 뜨거울 것 같은데? 안 뜨거?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아? 그래, 갖고 가자. 그래서 가져갔어요.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차라리 잘됐다. 어린 부부 먼저 인사하고. 그, 이거 그 그릇 씻어가지고 줄게. 알았어. 아우, 뿌듯하다. 정부가 운전 조심해. 예, 고맙습니다. 야, 시간 지켰다. 아이고, 우리도 좀 쉬자, 여보. 언니 씨가 처음으로 입맛 따셨네. 어, 맛있겠어요. 어, 이거 실제로 되게 얼큰하고 간단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. 다음은 나 혼자 산다. 미디움? 웰던? 어떻게 드려? 알겠어요. 적당 커질게요. 엄마가 이래와도 괜찮은 요리사야. 아, 여기 불도 세, 이 집은. 오, 야, 너무 잘 익었다. 야, 엄마가 너희들 위해서 양갈비 구는 거 처음인데 엄마도 한번 먹어볼게. 응? 이건 엄마 거. 차였나 보려고. 독 들었나 확인해봐야 하는 거야. 아, 이거 국철수예요. 맛있다. 아이고, 흔들기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뭐 자꾸 먹어. 자꾸 엄마 입으로 들어가네. 됐다. 아, 너무 너무 잘 익혔다. 네, 애들 게 항상 손이 훨씬 많이 가요. 천둥, 일로 와봐. 영관님 먼저. 응. 맛있다? 때려. 형부터 줘야지, 지금 시켜. 못지야. 아이고, 못지 침 흘려. 찹쌀이요, 조그만 거. 아, 뜨겁다. 그거 당연한 거죠. 동방예의지국에선 처음으로 기본제로 아, 갖춰야 그럼, 그럼. 나이 쓴 대로 확실하죠. 그거 해줘야지. 그래서 우리 천둥이,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찌, 찹쌀이, 희루 정확히 나눠줘야 돼요. 기다려, 맛있게 구워줄게. 아이고. 그냥 우리 와, 진짜 딱 나이 순대로 다 하네. 누나 줘야지, 나. 누나하고 두 번째. 찹쌀이. 시루. 아유, 쟤네 얼마나 좋을까. 이렇게 잘 구워주면 나도 네 발로 기고 싶다, 진짜. 저렇게 잘 구워주면 나도 네 발로 기고 싶다, 진짜. 진짜. 네 발로 안 기는 척 하고 있네. 맛있어? 이건 엄마 거. 오, 엄마 거 큰 거. 제일 큰 거 엄마 거. 오, 특히. 오, 맛있겠다. 짜증나? 어? 왜 짜증나? 엄마 더워, 군인이라 더워 죽겠는데. 어? 아니, 고수를. 고수 진짜 잘 드신다. 얘들아, 엄마가 너네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먹을 수가 없네. 정신이 없었다. 정신이 없었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안 돼, 뜨뜨뜨. 야, 네 거 아니야. 뜨거. 이거 엄마 거. 계속 엄마. 우와, 진짜 커. 어이구야. 엄마 거. 이것도 엄마 거. 이거 엄마 거. 아니, 엄마 게 맞네. 이건 엄마 거. 이거 엄마 거.
민트 젤리 한번 엄마가 뿌려 먹겠어. 아우 자. 민트 젤리 아우 짠. 이거 엄마 거. 애들 주식을 벗어난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아서. 맞아. 기름기 너무 많이 먹어 애들은 좀. 아 그렇구나. 엄마께 이제 압도적으로 크긴 하네요. 나 전 안 잘라 먹고 애들은 잘라줘야 돼. 다음은 복면가왕. 이별의 큰 벽에 내가 가려져 있어 힘겹게 참아왔던 나의 체념 속엔 아직도 너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 기다리겠다던 내 서툰 바램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널 위해 준비한 나의 사랑은 어제와 다른 오늘로 지워져 가겠지 널 위해 흘리는 나의 눈물 속에서 난 지금도 사랑을 가르쳐주나 혼자만의 사랑을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너를 미워하면 잊을까 이별까지도 사랑 수는 없었기에 살았다 살았다 자 이제 25, 21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가면을 벗고 어쨌든 일어났네 어머 저기 어머 저기 다 일어났어요. 너무 궁금해. 이거는 바로 잘지. 이분은 바로 탄탄한 연기력을 입증받으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아이돌 유키스 출신의 배우 이준영 씨입니다. 즐거움이 가득한 예능 핫 코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.